은퇴자의 로망인 귀향하여 농사짓기를 실천하는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전직 수학교사로서 정년 퇴직 후 고향에 농막을 만들었답니다. 오늘 고교 은사이신 안병문 선생님도 여주 방문에 동행하셨습니다. 저 주로 이제 저 다락방에서 자고요. 여기 다예요, 여기? 예예. 여기 저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예, 뜨뜻한 물 창고 다 나오고. 이 층? 예,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아. 예. 거 잠은 거 가자는 거야? 아, 거기서도 자고 밑에서도 자고 뭐 제가 마음대로 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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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다. 예, 좋습니다. 예. 아, 저는 아주 여기 만족합니다. 이어 조상들을 모신 묘소로 안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한 군데로 모셨답니다. 농막과 가차에 있어서 잘 살피기도 좋네요. 나중에는 자기 갈 자리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자랑하네요. 이제 농막과 농토가 눈앞에 들어오네요. 정원수도 잘 관리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네요. 왔는데 마침 여기 저 엄재석 군이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왔어. 근데 아주 뭐 뒤에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다. 밭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그것도 뭐 방송하고 그러더라고. 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겨우. 오금동에서. 그래도 개농역 근처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규호가 걔네 빌딩에서 전세가 돼가지고 있었어. 전에 이규홍이. 그때 나중에 송파구 구의회인가 뭐 서울시의원인가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다 들어갔죠. 좌담 중에 인근에 사는 저희 지인이 찾았습니다. 함께 직장생활하던 동년대 역시 여주에 와서 은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가 살기 좋은 데인가 봅니다. 점심 식사로 여주가 자랑하는 여주 옹심이 집을 찾았습니다. 감자 가루로 만든 음식인데 저도 역시 처음 맛을 봅니다. 옹심이 인기가 좋아서인지 오후 3시인데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커피 한 잔을 나눕니다. 다음에 농사가 시작되면 여유있게 와서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하고 일단 이어집니다. 아, 뭐 그 쉬운 답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 아유, 그런 걸. 좀 안 막힌 대로 다니면 안 돼? 아니, 그 뭐 안 막힌 데가 있겠어, 주말인데. 아무튼 좀 안 막힌 대로 좀 다니자. 엄지사가 이제 차 운전하고 다녀. 주말이라 다 막혀지. 아니, 아까 내려가는 건 얘가 뭐 연휴라서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것도 이렇단 말이야. 올라가서 쉬려고. 주말 원래요 일요일 이 시간이 막혀야 되는 시간이고. 내일 말이야. 주말에 귀경길 차들이 많이 밀리네요. 선생님을 모시고 찾아간 친구의 농막. 나름대로의 성취에 참 친구로서도 흐뭇함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